세계에서는 까치가 위험한 새야.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는 이제 손님을 불러온다, 복을 불러온다 그러잖아. 호주에서는 위험한 존재야. 애들 눈도 파먹고 그런 사건도 몇 번 있었어. 루머인가? 아, 오늘은 간밤에 비가 왔나 또. 축축하네 이렇게 세상이. 모자 안 쓰고 출근하려고. 모자 쓰니까 머리가 계속 빠지고 주방도 더운데 대머리 되겠어? 호주에 온 지 한 14년 됐나 지금? 초반 몇 년은 한 5, 6년 한국 안 들어가고 공부하고 뭐 일하고 한 5년 만에 봤는데 한국 친구들이 니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냐고. 그래서 한마디 했지. I don't care. 결혼했다. 열심히 살면 뭐 머리도 빠지고 그럴 수 있지. 안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들 하시고 다들 화이팅 하시고. 어! 어! 삐! I got nothing. Beautiful talk to me. Talk about something today. I want to talk about life. Yeah? I want to talk about life. What's life? What do you think about flat earth? I don't care! In Korea, as soon as you're born, you already won. Mm-hmm. So we count as a life when you're in your mom's belly. That makes sense. Count. They're aging, actually. That makes more sense. From day one. Because normally they're pregnant for 10 months. Korean's very logical. But only Korea does it. Yeah. Only smart people. Oh. I love this guy. 딱이나. 31st of December, this year, you are one. But tomorrow, 1st of January, next year, so you are 2 years old already. Oh, yeah. How are you, sir? 간마루야. Yeah? Yeah. Oh, please say, hey, Korea. Yeah? Korea, watching you. Korea? Mm. Korea. Oh, you going this way? This way? Today? Yeah, they are witness. You are my boss today. Really? Until 12. Until 12? Until 12. I'll take it. Yeah. Yeah. Done. Done. Deal. Deal. Oh my god, demon deal here. Hey, Jin. Yeah? Papcho. Papcho? Papcho? Papcho. Calamari? Squid? Yeah. Pali pali. Yes, sir. Yes. Kumawa. 맛있어. 많이 먹어. Delicious. No, thank you. Thank you. 좋아. So I drop the pear when liquid is boiling and I've been boiling for 5 minutes. Another 10 minutes should be done. And go with sweet dish, like pancake or French toast. The pear is done. This is going very nice. Not too soft, not too hot. The pomegranate is usually like seasoned on winter when cold, like this one and strawberry. No. 안녕하세요. 진캔쿡입니다. 지금 방금 샤워를 마치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진짜로 저녁 하기 싫은 거 있지.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물을 받아서 맛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어머님께서 이거 어머님 보여주신 많이 쳐보라고 넣고 일단 양파를 먼저 다듬어주고
알죠? 꼬다리, 스톡, 육수에 넣는 거. 양파 뭐 많이 먹으면 좋지. 양파 많이 넣으면 달고 맛있어. 넣고 양파는 볶아줄 거예요. 이건 파, 기다란 거, 브로콜린이라는 건데 브로콜리 사촌이에요. 롱빈. 파 많이 넣어. 파는 볶아줄 거예요. 기름이요. 파 기름도 내고 향도 나고. 턱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선 대파, 호주에선 릭이라고 대파가 있는데 이제 뭐 육수 낼 때 대명사지. 무조건 들어가죠. 브로콜리니 좋아요. 어, 밑둥 원래 안 먹는데 맨 밑에는 너무 질겨서 안 먹어요. 터프해서. 근데 얘는 처프해서 같이 볶아줄 거예요. 아까우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먹기 좋게 잘라서 브로콜리랑 롱빈이랑 같이 넣을게요. 슬슬 슥슥 슬라이스 쳐주세요. 사시미 자르는 것 같다. 옛날에 나 얘긴 들었는데 닭을 잡은 다음에 진짜 닭고기가 신선할 때 사시미로도 먹는다는 거야. 스시로 일본에서. 근데 이건 진짜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닭은 진짜 조심해야 돼. 보시다시피 물은 끓고 있고 여기 이제 양파랑 아까 뭐 브로콜리니 밑 파가 볶아지고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어요. 여기서 아까 이제 있었던 닭고기 이제 넣어줄게. 근데 후추로 기본 간을 해줄게. 불맛 나는 고추기름 있죠? 향미.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따지면 라면 스파이스잖아요. 프레이크랑 이런 거 볶아주면 또 향이 나거든요. 치킨 안에 이 모든 양념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볶아주면 또 다른 향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뭐 조리법에 써 있는 대로 마지막에 그냥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할게. 근데 보시다 이거는 이제 라면 두 개보단 좀 많거든요. 콩나물 한 봉지 사면 진짜 많아요. 그냥 조금 살짝 얼려놨거든요. 이럴 때 쓰려고. 뭐 해장국이나 뭐 라면 먹을 때 쓰려고. 타 넣어버려. 그리고 콩나물 국 끓일 때는 두 가지. 콩나물에서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나는데 뚜껑을 열고 끓이면은 계속 열고 끓여요. 중간에 닫지 마세요. 아니면 닫고 끓일 거면 계속 이럴 때까지 닫고 끓이세요. 그럼 비린내 안 나요. 마늘을 반 숟갈 정도 넣을게. 아까 있었던 그린 브로콜리니 브로콜리 롱빈을 넣어주고 이제 먹고 싶은 거 새우 좋아하시면 새우 뭐 오징어 좋아하시면 오징어 넣어서 드시면. 어제 먹다 남은 옥수수인데 좀 넣었어요. 우리 아가 육수에 썼던 이거 버섯? 미역 하나? 다음에 이제 좀 더 매운맛에 색깔도 낼 겸 홍고추?
이게 진짜 라면이다. 진 라면이다. 국진 라면. 사람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호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컨셉이 뭐야? 지금? 없어. 그냥 뛰어.